오대산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 보천 효명태자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보천 효명 두 태자가 오대산에 머물며 수행하시던 중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하시고 매일 일만의 문수보살님전에 차공량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문수보살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나투어 보이시던 곳에 사찰을 지으시니 그것이 오늘의 상원사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세조 임금이 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시던 중 문수동자님을 친견하시고 벽이 나으셔서 부처님을 조성해 법당에 모시니 지금 법당에 모셔져 계신 국보 221호인 문수동자님이십니다. 또한 하루 세조 임금이 상원사에 참배를 오셔서 법당에 참배하시려고 하는데 고향의 도움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일화가 있듯 세조 임금과 상원사의 깊은 인연으로 인해 상원사에 많은 불사를 하시고 또한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항상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한 도량입니다. 근대에는 한국불교 초대 종정을 지내신 하남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참선, 강경, 예불, 의식, 가람수호인 승가오치기 수행법으로 도량을 지키셨고 16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낸 불교 성지이며 지금까지도 많은 불자님들과 스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기초고 안식처인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도량입니다. 오대산에 참배 오시는 모든 불자님들과 처음 오시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 품을 수 있으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입니다. 열애공덕 부사의 중생견자 번뇌단. 열애의 공덕은 가히 없으며 중생들의 번뇌가 사라지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로 홍보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며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BTN 붓다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인해 불교 포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이렇게 강명정진 철야 법회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이것을 명료히 통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업장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구름과 같이 끼어서 밝은 태양을 가리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진 망상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본래 밝은 마음, 맑은 마음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이 마음을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의 본래적 마음을 다 가려서 무명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왜곡됨이 발생되기 때문에 갈등과 가진 시비야 이것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강명진언이라 그러듯이 밝게 만드는 것, 강명의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바로 강명정진 법회 기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동안이라도 하루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밝게 긍정적으로 나의 오늘 이 하루가 자기의 긍정적인 또 싱그러운 이런 하루로 내가 만들어가야지 하는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 속에서 출발이 되게 되면은 하루가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지고 또 의미 있고 또 하루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분주하게 시작되는 하루보다는 훨씬 의미 있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옛말에도 일일지계를 잘 새벽에 일어나면은 일일지계 제의 인이라 그러듯이 일어나면은 하루를 잘 긍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무엇을 오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잘 정리하면은 하루가 의미가 있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하루 일어나서 불자는 딱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맑고 밝은 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강명진을 탁 자기가 5분, 10분 이렇게만 해도 하루의 출발이 훨씬 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큰 일을 성취하거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력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원력 또 자기가 크게 이룬 사람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 벌써 생화학 물질이 이 좋지 않은 물질이 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은 물질이 내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화학 물질이 우리가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하면은 엔돌핀이 돈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은 뭐예요? 내 기능을 훨씬 리드미컬하게 만들고 또 몸도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요인이 그 생화학 물질이 엔돌핀이라 그러듯이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아드레날린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분노를 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삼독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우리는 뭐 일을 성취하는 이 활력 같지만은 과도한 욕망이나 또 거기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또 그 속에서 흡지급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곧 삼독심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일이라는 것도 그 부정성이 생겨나고 과도한 욕망, 집착심, 이 분노 이것 속에서 대상과 자기 또 다른 사람과 나라는 이 사이가 이게 상생의 좋은 기운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도 육각수가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정체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선할 선자를 갖다가 써서 그렇게 물속에 이었더만은 그게 훨씬 또 이게 물의 결정체 또 내지는 이런 게 달라지고 악이라는 이 악자를 써서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결정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성, 또 긍정적인 마음, 또 자비스럽고 사랑스러운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사람의 공감, 또 큰 의미로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인연의 망 속에서 거기서 다 소통의 기운이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큰 기운을 우리는 도리어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 원력이 이게 성취되는 에너지가 그런 긍정적인 또 그런 원력 속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힘없이 밖으로 달려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에 대한 이 비판적인 이런 이제 학자들이나 또 미래를 염려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빠른 변화 속에 지금 4차 산업시대 또 초지능과 초연결에 또 기술이 아주 기술공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면서 이 정보기술 또 생명공학기술이 이게 우리의 생활을 갖다 이제 엄청나게 풍요롭고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의 과도한 욕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또 밖으로 달려가면서 구하는 우리의 이 이제 행복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자 그러지만은 사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아졌느냐. 과거 농경사회 또 더 올라가면은 수렵채집사회라 그러죠. 그런 원시적 어떤 이런 시대보다도 요즘에 행복지수가 높은가 하는 데 대한 다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밖에서 아무리 구하고 만들고 한지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조그만한 하나 이게 개인 간에 또 내지는 집단 간에 이런 정도였지만은 지금 만일에 핵전쟁이나 이런 것은 온 인류를 갖다 파멸시킬 수 있는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이만큼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량 소비를 하면서 풍족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또 이면에 가보는 또 뭡니까? 지금 환경 문제? 지금 올해도 봄이 조금 빨리 온 편이죠. 이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평양에 얼음이 녹게 되고 또 온 지구촌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또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촌의 사막화라든지 모든 생물들이 지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인간까지도 이제 어렵게 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올 수 있다. 지구가 잘못하면 종말을 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거 이제 염려하는 분들.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시대라는 이런 초지능을 만들고 또 AI가 이제 직업을 다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까지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주간지에는 AI 판사랄까 AI가 판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지금 사실은 재판을 하게 되면은 AI가 더 잘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판례나 이런 걸 다 빅데이터해서 판결하게 되면. 또 사람의 진단도 앞으로는 거의 AI가 진단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한 20분 걸릴 진단이 10초면은 끝나버리는 이런 정도로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법률도 또 진단도 또 약 처방도 이런 것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전부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AI에 함께 다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곳곳이 이제 그렇게 가서 편리해지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분들은 무용 인간이라 쓸모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이제 생명공학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소장하는 닉 보스트롬이라는 이제 이런 분 이야기로는 AI를 초지능을 만들 때 인간에게 이익되게끔 그러면 인간은 더 편안하게 더 시간 활용을 잘해서 또 다른 일을 갖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유효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AI가 뭐예요?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 지금 현재 인간이 거의 이제 아마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분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지구촌에 우리 인류에게 부닥쳐온 가장 큰 이제 하나의 과제죠. 핵 전쟁을 없애야 한다. 저걸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환경 문제를 환경을 보존해서 지구촌을 좀 더 온난화로부터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 또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초지능의 AI 또 내지는 사이보그 또 내지는 인간을 유전적 개량을 해서 유전공학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인간보다도 훨씬 이제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인간은 이거 아무데도 쓸모없는 저 하열한 침팬지와 같은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회가 결국 우리를 갖다 행복하게만 해줄 수 없다.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저 천상의 세계 이것도 알고 보면은 완전한 평화 행복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선정의 세계까지 다 마스터하고서 아 이것 가지고 다 해결되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아 본래 이 존재의 이치를 맹료히 알아서 자기로부터 진정한 이제 해방이죠. 또 자기를 방아차가는 일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또 항상 일행삼매랄까 항상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맹료해져서 어디에서나 또 다른 탐진치의 욕망 또 분노 어리석음에 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낳아버릴 수 있는 이 방아착이 되는 거지. 그것이 맹료하지 않고 그냥 하나 이게 선정 단순한 하나 집중과 통찰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또 정근을 하고 또 진언을 열심히 해오는 것은 또 깨어있는 마음 집중하고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또 그거 없이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또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데 이치를 바로 볼 수 없잖아요. 그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이게 생로병사 우비고뇌라 그러잖아요. 12연기에서 무명이 원인이 돼서 모든 이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고 또 행단의 작용이 일어나서 생로병사와 우비고뇌가 알고 보면은 전부 무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어두워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어둠은 어두컴컴한데 세상의 이치를 맹료히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본래 일어난 이 자리를 분명히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일어난 근원의 자리를 도리어 해강반조해야 되고 그걸 맑히고 밝혀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는 깨어있되 뭐 생각에 이런 변견이 없는 바른 하나 정견, 중도 정견, 변견 없는 자리를 우리는 중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견해거든요. 지우침이 있는 또 있다 없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선이다 악이다 이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하는 세계로서는 그것으로서는 뭔가 지우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빈자리에서 비춰보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선과 악이라는 이 문제가 이것이 다시 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선과 악이 없다? 본래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 예. 또 죽음과 삶이 없다? 예. 중생과 부처가 없다? 그럴까요? 있다? 없다? 예. 그걸 없다 해도 뭐 얼마? 30방. 있다 해도 30방. 그러면 또 뭐냐? 이 먹고. 예. 그건 이제 예, 생각으로 분별로서 헤아리면 또 30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아 자기 생각으로 분별해서 부처다 중생이다 남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부처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다 하지만은 예? 또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하는 것도 그럼 뭐예요? 예? 그것도 예. 이제 또 30방이죠. 예. 그러나 일체 뭐예요?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 이걸 들어도 예. 맞아 틀려. 또 말 못 하지? 그 말 못 하는 그 자리야. 진정한 이제 부처님 오심의 의미도 한편으로는 예. 바로 중생의 분별심 때문에 펼쳐지는 일이다. 분별을 떠나는 일. 그건 분별 없는 자리, 무분별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생각이 다한 자리. 심본무생이라 예, 마음은 본래 예, 일어남이 없는 그 근본 자리는 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대산에 자장율사께서 이제 계산을 한 계산정신. 중국 오대산에서 이제 문수보살 칭견에서 문수보살이 다 일러준 소리가 그거죠. 요지일제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선 적견노사나라. 요지일제법 자성무소유라 예. 일제법을 예. 알고 보면은 자성이 다 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시 해법승하면은 이와 같이 모든 이 법의 이치 예? 이걸 잘 바르게 알 것 같으면은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아 저것이 있다 또 내지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뭐 소리에 이름에 다 그게 천착하게 돼 있잖아요. 소리는 귀에 걸리고 또 행떠는 눈에 걸리게 돼 있어. 다 안입이 있을 신이가 전부 예, 그 이름 속에 소리 속에 또 대상으로서 분리된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부자유죠. 예. 어디에도 걸리니까 불편하고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예. 거기서 시비가 생기고 만 가지를 또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꽉 쥐고 놓지 않는 이제 이게 예? 다 빈 보리를 모르기 때문에 본래 빈 마음의 자리를 우리는 바로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두운 마음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무명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밝은 모습, 밝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는 건 다 체성이 따로 없다. 비었다. 그 빈자리는 알고 보면은 변견없는 자리. 예, 그건 마음이 지극한 예, 일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이치는 스스로가 뭐 정득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심없는 팔만대장경의 설법을 하셨지만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 우리에게 주는 약이요. 처방전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 기도, 정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제가 가끔은 유발 하라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책을 쓰고 한 사람인데 이분은 저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이스라엘에. 그 24살 때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비파사나 명상, 불교 명상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젊을 때 그 방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명상을 통해서 다 극복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달 내지 두 달씩 집중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명상의 집중과 명정함, 소위 통찰력으로서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이 세계적인 요즘 인기 있는 이 역절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서.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요. 예? 전부 마음이 각각 다 이게 예? 다르잖아요. 예? 또 부처님께서도 뭐예요? 쉼없는 45년의 설법 속에 8만 대장경을 설했다고 하지만은 그 약의 처방은 아까 뭐요? 먹고 안 먹고는 자기에게 달려있다. 예, 그랬듯이 그 유발 하라리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예, 마음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뇌과학이 어떻고 생명공학 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간의 실체나 마음의 의식의 문제를 예, 규명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는 서로 전부 다 주관적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나란 누구인가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또 세상을 이해하는 이 넓은 뭐 자비의 마음, 세상의 공덕을 통해서 장엄시키는 일 이걸 통해서 나와 세상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유발 하라리도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 마음의 문제, 또 자기의 문제, 예? 또 진정한 고통을 소멸하는 일, 이것은 자기 스스로 예,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국 대학생의 43%가 다 예,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 또 요즘 사람들 다 이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예, 뭔가 이게 예, 번민과 고통과 절망과 또 불안과 초조 이런 게 다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불확정성의 시대고 경쟁의 시대고 쉼 없이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은 미래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이제 오늘날의 이 문명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그런 예? 또 풍요와 편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부처님께서 우리의 가진 인간의 신통방통한 능력인 이 육신통, 소위 천리를 보고 천리의 소리를 듣고 또 가거를 다 보고 또 몸을 마음대로 하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기술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고 하지만은 그건 과거에는 인간의 수행에 의해서 그런 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술이라 그러거든요. 이 술로서는 완전한 이 행복, 소위 번뇌를 소멸하고 생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진통이라는 육신통 중에서도 이것만이 진정한 도다, 정법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상은 다 그렇게 예견되어 있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 한의의 세계, 천상의 세계 같은 세계 이것도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아니라고 그래요. 육도 속에서도 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천상은 정말 하나 이게 우리 인간계보다는 훨씬 예? 좀 보기 수상한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천상 세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도 윤회의 세계를 못 벗어난 세계다. 그러듯이 예, 아무리 예, 세상이 예, 발전적으로 간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서는 완전한 우리 지구촌의 평화와 우리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완연해질 수 없다. 그러면은 불교는 예, 이 시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정법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적 사상이다. 특히 오대산의 탄화스님께서는 하음사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하음경의 이 도리랄까, 이 하음경의 진리는 21세기의 대한사상이 될 것이다. 그건 온 소통과 또 이 원흉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흉복합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으로서 기술이 엄청나게 진화 발전한다 그러는데 온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 하음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면은 온 세상이 온 법계가 중중무진한 이 인연 속에서 사물에 다 예? 이 성주개공이 이루어지고 생도병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그 속에서 다 이 생주임이라는 이런 모습 속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예? 일념도 한 생각도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머금고 있다 그러듯이 한 티끌도 온 우주의 섭리를 흉습하고 있다고 그러듯이 그게 지금 오늘날 디지털에 또 초연결사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이 하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 불교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과학이 한 발 한 발 다 증명하고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것도 뭐예요? 예.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 복잡다단하고 예? 온통 예, 디지털로 또 세계가 초연결화돼서 이렇게 이제 예, 된 세상 속에 보통의 우리의 예, 인지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 예. 정신이 산란스러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도 알고 보면은 마음의 일심으로부터 또 일심의 자리로 그 펼쳐져 나와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본래 일어난 근원의 자리 일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 병리 현상도 다 해결될 수 있고 또 현대사회의 이 복잡다단한 이 초연결 사회도 우리가 유연해지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 이제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오시게 되게 되면은 아마 사람들의 이제 인지도 높아지고 하은경 같은 이런 설법을 다 해서 이 세상을 갖다 딱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이 세상 분명을 우리 인간이 다 이게 활용할 수 있게끔 더 편리로서 더 좋은 세상으로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 힘이 이 아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불교가 타나선께서는 21세기의 대안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강명진언을 하시는 것도 한편 우리의 마음을 더 맑히고 밝혀서 또 나와 세상을 함께 더불어 상생과 공존 또 정말 부처님의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마음 열미다. 또 그것이 부처님 오심을 우리가 흔연히 잘 이해하고 진정한 봉축은 우리가 오늘 저녁 열심히 강맹 진언을 열심히 하는 데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주지스님과 같이 입재하여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기도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피겠지요. 그러니 불자님들께서도 좋은 도량 천년고차 상원사에 오셔서 강명진언 기도를 동참해 보세요.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 강명진언 할 때 참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집안에 진짜 굴곡이 없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아와서 그래서 이제 상원사에 와서 강명진언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제가 공부한 결과는 하시마라고 부처님 말씀에는 항상 하시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많이 배우겠더라고요. 이 강명진언이 정말 이 징그린
저 간상과 또 내 마음을 맑고 또 밝게 살아가려면 이 강명진언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명진언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불보살님들이 이 강명진언을 한번 되새기 봐서 꼭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문수지의 도량 오대산 상원사는 해량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모시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광명진언 철야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쉼 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우리 해량 주지 스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기도 시간 들어가시면 우리 주지 해량 스님께서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신신하게 기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 기도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도반들 덕분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살아갈 수 있는 덕분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